네, 일산의 이기현입니다. 공정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체육계에 이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특히 사회적 불공정 이슈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12년간 협회장을 역임하신 정문규 회장님에 대해서 정문규 나가,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계 축구의 영웅이신 홍명보 감독님께 홍명보 나가라는 팬들의 외침이 본인들에게도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 체육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저에게도 이제 아픔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불공정 사례와 관련돼서 지금 홍명보 감독님의 감독 선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다 아실 얘기입니다만, 이 크리스만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행사장에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내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감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농담처럼 얘기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도 연락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절차에 따라서 감독이 되었다라고 본인의 고향인 독일의 슈피길즈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선임 관련돼서는 10차, 11차에 걸린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지만, 크리스만 감독 관련돼서는 단 두 번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크리스만 감독이 그렇게 카타르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력강화위원회 마이크 블러 위원장, 그리고 축구협회 사무국에서 첫 회의를 하면서 이승환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과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의 선임에 대한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몇몇의 위원들이 아니 정광희가 감독 선임 관련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믿어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회의가 약 한 달 뒤인 2월 27일 날 있습니다. 27일 날 밀러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61명서부터 줄여서 크리스만 감독으로 확정했습니다라고 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걸로 정광희가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었죠. 크리스만 감독은 아시다시피 선수로서는 위대했지만 감독으로서 지도력은 국제평가 끝난 감독이었고 이미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감독입니다. 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된 뒤에 1년간 성적 부진 그리고 자질 문제 등으로 1년 만에 하차했고, 그로부터 위약금 30억 원이라는 추산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대한축구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돼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간단하게 설명할 일은 아닌데요. 제가 그 크린스만 감독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선임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크린스만 감독은 제가 그 U20대 그 아들이 그 U20에 참가해가지고 그때 처음 지인의 소개로 처음 봤고요. 그 카타르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뭐 제가 잘 알아서 이거는 좀 네. 오해에서 비해를 뺐다고 LG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말씀에 대해서 요 문제 관련돼서는 공정했는지 안 공정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크리스만 감독과 인연을 소개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LG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몇 번째 만나서 한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카타르에서 만났고요. 본인이 그 강력하게 그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표했습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얘기했다는 게 슈피겔지에 대한 본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몇 주 뒤에 대한 축구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감독 선임 절차에 진행이 돼서 본인이 감독이 됐다라는 게 크리스만의 슈피겔지 인터뷰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인석 정광위원장님 갑작스러운 사퇴가 이 불공정 이슈의 시작이었습니다. 10차 정강의가 끝나고 3명을 압축한 뒤에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들에게 면접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면접을 실시하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사퇴하셨어요. 정혜성 회장님 왜 사퇴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때는 제가 1차 때와 연이어진 어떤 그 감독 선임에 대한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체력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가 회장님께 보고 드린 그 이상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제 건강과 가족들의 어떤 그 걱정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 회의록을 쭉 보면요. 정현승 위원장님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특히 홍명 감독 1순위로 추천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옆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면 홍명 감독을 추천하는 다른 위원회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홍 감독은 K리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없는데 비대면 면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회의록에 남기셨어요. 자, 저는 정혜성 위원장께서 해외 감독을 엄두에 두고 10차까지 진행된 회의의 결과를 결국 회장 보고 위에 급격하게 회장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접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정치적 그다음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급격하게 사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생 위원장께서 기술 이사신데 갑자기 배석자셨어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에 열 번의 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의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시는데 자 정권 위임을 하셨어요. 배석자에게. 위원이 아닌 분. 이게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과 위원은 다른 분과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관 내용이 있습니다. 정강희 위원도 아니신 분이 배석자로 있다 갑자기 정권을 위임을 맞습니다. 이 절차조차도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의 분대도 있었고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7월 5일 날 유럽 갔다 와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판교에 있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사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어디서 만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카페 아닙니까? 11시에 여는 빵집 있습니까? 밤이 밤이라서 저도 커피숍이랑 빵집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11시 여는 빵집은 없습니다. 제가 주변 다 뒤져봤고요. 위원님,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님과 만나서 그러면 11시에 만나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나누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그러면 빵집에서 불 꺼놓고 그렇게 만나신 겁니까? 그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가지고요. 서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